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전원주택지로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중에서도 옥천면이라고 있죠. 옥천면에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옥천냉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옥천면에 있는 것이 하나 리조트가 있죠. 그래서 하나 리조트가 아주 있는데요. 그 하나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 부분쯤에 있는 아주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경매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1 타경의 3873호입니다. 10월 19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 234-땡땡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번지를 아시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7,700, 75만 7,20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9,443만원이 현재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93제곱미터 88.6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5.06제곱미터 43.88평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살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자연보존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질보존 특별대책 1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1만 7,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남한강이고요. 여기가 옥천면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이고요. 바로 이곳에 옥천면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곳이 이제 하나 리조트죠. 하나 리조트고요. 올라가는 입구 부분에, 옆부분에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죠. 네, 양평 시내는 읍내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양평읍내 가기 전이죠. 가기 전에 37번 국도 따라서 가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이 이제 하나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눈썰 매장, 야외 수영장 다 있죠.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양평 플라자 관광농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네. 네, 바로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된 곳입니다. 네, 로드뷰를 살펴보면요.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죠.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여러분들 앞에 주위에 산세를 보시죠.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그죠? 뒤쪽에는 산이 이렇게 또 딱 되고 있죠. 아주 높은 산도 아니면서, 그죠? 높은 산도 아니면서 있고요. 앞부분도 아주 주택도 좁고 길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됩니다. 건물도 깔끔하게 지어진 건축된 건물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주위에 산세가 좋고요. 네, 조경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전원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이죠. 네. 아, 조경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집도 깔끔하고요. 적벽돌 치장 쌓기. 그죠? 울타리도 예쁘네요. 잔디도 아주 잘 가꿔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죠. 뒤에 뭐 산세랑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아마도 뭐 그 전원주택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앞에 데크도 있고요. 잘 손질하면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 데크 위에 전등들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네요. 네, 들어가는 주출입문이 되겠죠. 네, 이런 곳은 이제 시설들이겠죠. 네, 제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데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무 데크는 계속 손질을 좀 해줘야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방부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톱질을 하면은 그 부분은 또 방부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럼 썩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페인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적벽돌 치장 쌓기죠. 네. 창문이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 산세도 좋고요. 이런 곳에서 살면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구조를 볼까요? 구조를 보면 현관으로 들어가면 1층에 방이 하나가 있고 안방 욕실이 있고 전체 욕실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주방이 별도로 있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거실이 큼지막하네요. 그리고 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거실이 하나가 있고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고요. 아, 욕실에 여기 샤워 부스도 있네요. 네, 그리고 앞부분에 데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2층에 방 두 개, 1층에 방 하나, 이러네요. 네, 전체적인 배치가 되겠죠. 네, 뒤쪽으로 밀었네요. 아주 아주 잘 되어 있죠. 네, 이곳이 이제 도로가 되겠고요. 도로에서 이쪽으로 건물을 뺏겠습니다. 너무나 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조경도 되어 있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위치한 아주 예쁜 괜찮은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